아직까지 개발 중인 게임이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여기다 개척하면은 좀 더 힘든 땅을 가야죠. 좀 더 살기 힘든 땅. 좀 더 살기 힘든 땅 가서 한번 또 살아보고 탈진 쉬고 2시까지 순이익 73,400원. 후미의 사막에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무를 자르자. 나무를 자르자고. 벌초. 벌초? 벌초가 나무 자르는 거잖아. 일단 나무 자르는 거. 나무도 두 번째로 채광 끝나면 나무 자르는 걸로. 아, 나 첫 번째로는 간발에 옮길까? 옮기는 건 그 다음. 됐어. 움직여. 화물락하기 또 뭐 떨어졌다. 뭐야 이건 또. 거대 풍뎅이 고기. 개인적으로 풍뎅이는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을 거야. 실내 33도, 실내 마이너스 4도. 냉방이 4개 돌리니까 충분히 돌아가네. 화생방이요? 화생방이라니. 뭔 소리입니까? 흰색 캡슐이요? 이거는 그거. 동명장치. 사람이 너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 안에 넣어버립니다. 좀 잔인하기도 하죠. 그냥 넣어버려요. 와, 크다. 베이스 엄청 크다. 짠. 숲을 하나 밀고 있습니다. 숲을 밀어버리고. 빨리빨리 밀라! 신속하게 밀어버리자. 동물 떼 관란이라고? 이건 또 뭐야? 단체로 관란이야? 멧돼지 전부 다? 멧돼지가 전부 다 미쳤나 봅니다. 여름이네요. 이제부터 더워집니다. 베이스 인커밍! 고기가 더 뭐냐? 그냥 굴러 들어오네. 원래가 집에도 취입? 뭐 그렇죠. 전기요? 아, 전기 잘 돌아가는데? 전기가 200이라 했는데? 와트로 계산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어. 저장 용량 지금 5600와트가 있어. 엄청 있는데? 엄청난 쾌로를 탈진 귀절을 했다고? 야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야, 자지 말라고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주침 시간에 어디서 딱 싸돌아댕기다가 쓰러졌네요. 전 뭐야? 자, 침대에서 움직이고. 야, 신속하게, 빠르게. 주차도로 잠수 타겠어? 알겠습니다, 스나이퍼님. 아까 스나이퍼님, 아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레이드콜이 말이 맛이 가버렸어. 레이드콜이 맛이 가버려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지. 어허, 불난다. 우리 베이스 밖에 일이네. 크게 문제는 없네요. 밝은 센승! 오케이. 자, 갑축된 강철. 이것도 옮겨야지. 지금 강철이 부족하니까. 해적상선. 어우, 새로운 주민을 사자고. 주민 3각인데? 자, 일단은 주민을 삽시다. 안녕, 주민? 주민이 없네? 일단 토창답을 팔고, 석궁답을 팔고, 화염병? 팔아. 쓸모없어. 팔았습니다. 또 돈을 던져주네요. 자, 킹을 하러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아스가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육아를 잘 갔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전화보 16%, 45%, 45%. 차이가 많이 나네. 제법 차이가 나는데. 자, 베이스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할 거라서 여기다가 일단 베이스 확장해놓으면은 여기를 직사각형으로 밀거야. 진짜 말도 안돼 미친 짓을 할겁니다. 우와, 노예 게임! 주민이 아니라 노예라는게 함정. 함정이지. 자, 먹고. 일단 먹고. 먹고 하자. 먹고. 아직 옮길게 산더미야. 청소는 다 돼있지.
야, 깨끗하다? 어, 뭐야? 야, 또 여기서 철이 나오네. 저번에 하신 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휴가 밖에 없어서! 에저님, 어서 오시란께! 하일은 독일어로 만세란 뜻입니다. 아, 이제 또 슬슬 장기 밀매를. 밀매를. 어자, 라이프님, 순서 가르쳐 주세요. 순서. 뭐 떼야 됩니까? 좀 많이 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심연하게 떼야지. 자, 바다 활성화했고 배경음 줄여드릴까요? 얼마든지. 자, 반으로 줄였습니다. 훨씬 더 제 말이 잘 들리나요? 오늘 밤새 마신다는 약속? 약속제. 내일 면접이었? 아니, 미팅이었? 내일 그렇죠. 미팅 있었? 야근을 할 건데 5시까지 밤은 못 셉니다. 일단은 내일 이거 확실히 얘기되면 내일 밤샙니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내일 밤샐 거예요. 얼후 장기매매? 장기매매집. 일단은 내일은 밤샐 건데 오늘은 한 2시, 1시쯤에 갈 거야. 자러 갈 거야. 내일 중요한 미팅을 위해서. 이러면 또 여자친구하고 얘기하겠지. 아닙니다. 중요한 미팅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중요한 미팅이에요. 내일 밤새다는 거 녹음했습니다. 한다. 내일 못할 것 같지. 한다. 내일 새벽 5시까지 한다. 못할 건 뭐 있어? 근데 5시에는 일단은 그거는 못합니다. 그 뭐냐, 리액션을 못해요. 게임은 할 거야. 방송 켜놓은 게임은 할 거야. 좀 지루하긴 해도 골라보고 내일 5시까지. 시간도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시끄럽게 못할 겁니다. 새벽이잖아. 새벽이 어떻게 시끄럽게. 근데 밤은 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이구. 어허, 장물 탄다. 야, 감자. 전선. 전선 이거 수리해라. 잘못하면 터진대요, 또. 잘못하면 또 터져보면은 또 이거 또 골 아파, 이거. 많이 아파. 자, 아침 시간 식사하시고. 이거 언제 다운받 하실 겁니까? 보자, 벌초제. 벌초를 하고 있고, 채강도 하고. 일단은 운반부터 해야겠다. 운반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벌초를 그 다음으로. 벌초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놓자고. 됐어. 간수. 간수는 첫 번째. 조리. 조리 뭐 나중에 해야 돼. 지금 뭐 음식이 500개가 넘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동물광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생산 조리대를 두 개 추가. 대대적인 지금 음식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음식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할 게 많습니다. 이게 뭐야? 지나가다 막 막고 있어. 지나가다 왜 갑자기 막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군. 강철 3000개, 3000개, 뭐 300개 맞나? 강철 전력 지열발전기 다 400개네. 더 캐야겠네. 자, 신속하게 더 빨리. 자, 계획서. 계획서에 간단한 음식 계속 지정하겠습니다. 여기도 간단한 음식 계속 지정. 그리고 괜찮은 음식도 계속. 괜찮은 게 있으면은 뭐 해도 돼. 근데 호화스러운 음식은 뭐지? 뭐가 필요하지? 보자. 아, 식물하고 생고기 10개가 필요해. 되면 해. 되면 하시고. 뭐 되면 하는 거지. 호화스러운 음식까지. 뭐 작정하고 된다. 그럼 뭐 요리하자고요. 실력은 마지막으로 빼시면 됩니까? 천천히! 보자, 장기운반에서 멘탈 덜 나가고, 심장은 제일 마지막? 순서는? 왼쪽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데. 치료도 해야 돼. 치료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밥 먹을 거 먹고 채집 시작. 야, 에어가 확실히 길이 그거 하구나. 얘들 또 어디 간대? 단체로 어디 가네요. 내가 이쪽으로 뭐 명령 내려놓은 거 있나? 뭐지? 아, 강철. 아, 강철을 이까지 들고 와. 엄청 멀리 가네요. 백골. 일단은 감자 4,500개, 나무 2,400개. 충분한 양의 무언가가 있네. 음식 515개. 야, 운반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것도 운반이긴 하니까. 탈진. 또 누가 쓰러졌네요. 야가 그게 약한가? 아, 수면 시간이 적어? 수확 가능. 뭔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습격이다. 몇 명이? 오, 세 명. 수류탄까지 들고 와갖고 들어오네요. 습격인데 보자. 선발 멤버를 다 잡았나? 클리어. 와, 여기다 수류탄을 던지네. 일로 들어가려고 여기다 수류탄을 던지네. 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오려고 각 잡네요, 애들 지금. 강철벽으로 해놔야겠다. 자, 됐고. 이게 뭔가 스타크래프트 같단 말이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열 발전기를 또 지읍시다. 아, 정말 무섭네요. 막 이제 수류탄도 막 던지네. 수류탄도 막 던지는구만. 데일리 성벽도. 아, 너무 무서워서 지릴 뻔했는데 방금. 왜 그래요? 무섭구만. 아이고 무섭다. 또 날라갔다. 하하하하하하. 안돼. 젠장. 인자 젠장. 너 날라 가버려서. 아, 눈물 난다. 눈물 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또 뭐가 터졌는데. 어? 전기가 다 나가버렸는데. 이야, 멋있다. 스타치곤 발전이 무섭군요. 발전잼.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건 뭐야, 화강암인가? 대일의 별도야? 또 습격이야? 뭐 이거? 우주해적 수류탄 비상 이동 뛰어. 이거 뭔 상황이지 도대체? 일단 칼. 칼, 니는 좀 가있어. 니 필요없어. 일단 샷건 배치. 나중에 이제 슬슬 쳐들어오네요, 애들 이제. 애들 이제 슬슬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막 전쟁 막 칠라고. 뭐 크게 무섭진 않은데. 그래도 대비를 합시다. 전체 비상 걸고 경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한 번에 습격 두 번이라 정신없이 움직이네. 야, 너 왜 이래 안 움직여?
뭐 다쳤나? 왼쪽 다리 목발이야. 다쳤네요. 배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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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야 잠만 임마 어디로 가 이거. 야들 봐라. 그렇단! 점마 끝까지 쫓아. 됐어. 상황 끝. 그냥 별의별 게 다 온다 이제. 여기 빨리 강철벽을 짓든지 해야겠어 진짜. 심각하네. 방황이라고? 무너졌네요. 한 번에 두 번이나 쳐들어왔으니까 멘탈이 무너질만도 하지. 하이빔 어서오세요. 불파우 후에 야 상당수의 지금 피해를 많이 받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무너지. 멘탈이 나가버렸는데 재미가 없어? 체포하면 안되나? 제정신 돌아왔네. 제정신 돌아왔네요. 등급이요? 등급은 적게는 올리면 됩니다. 야 베이스 빨리 수리해야겠는데? 수리가 먼저인데 지금? 웬일 오늘따라 적들이 진짜 신명나게 공격해오네요. 너무 공격해오는데? 탈진 쓰러졌다. 일단 건설부터 하고 빠르게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지열발전기. 가장 큰 지열발전기. 이게 지금 빅인데. 자 치우고 식사하고 여기는 벽도 보수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할게 엄청나게 많네요. 그냥 이거 이렇게 놓지 말고 여기다 그냥 하나씩 털에 쫙 놔둘까 그냥. 공사죠. 등업하는 방법은 카페에 공지되어 있어요. 그대로 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벽을 보수했고 대리석벽. 대리석벽이 좀 많이 튼튼하더라고요. 대리석벽을 일단 보수했고 강철벽도 조금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그 다음 대리석벽 여기서 이렇게 여기 놔두고 다음 전파람 말고 그 다음 말은 뭐지? 석회암. 석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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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자 여기서 경계선을 만들고 여기로 불러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뭐야 전파람. 전파람 다섯 개 다섯 개 여기에 터렛을 깔아놔갖고 그냥 일로 막 적들이 움직이게 만들어놔야겠네. 자 서두릅시다. 네 어서오세요. 자르는건 제가 아니에요. 그니까 자동으로 이제 우리 그 패밀리 간부들이 활동 안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갈라냅니다. 뭐 그런거요.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많은 사람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귀찮게 귀찮잖아. 그래서 관리가 힘들죠. 숫자가 몇 명인데? 뭐야 이거? 우주선? 오케이.
일락 때려서 화쇄 수류탄 팔고. 야 비싸네 제법. 미니건 1600원 하나 살까? 전차포 미니건, 미니건 하나 사자. 제압총? 제압총은 뭐야? 제압총과 미니건을 사보도록 할게요. 제압총이라고? 제압총이라. 전차포, 대물, 복사포, 강철 로켓 발사기, 박격포. 아 이게 제압이 있네. 제압총이 있네. 적들을 기절시킨대. 오 좋은데. 제압, 제압포탑. 괜찮은데. 제압을 시킨대. 예 어서오세요. 그리고 미니건, 미니건도 하나 사세요. 야 진짜 넓다 미니건은. 요 설치해놓으면은 다다다다 깔기겠네. 기분이 좋지 않아. 우리의 대다수 방책이 건설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대방책 석회암벽 다 해야겠는데? 사냥도 다 들어가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그 벽돌을 계속 만들어야겠다. 벽돌이 부족하네. 연구하고 관수 빼고는 다 시킬게요. 기분이 좋지 않아. 야 왔다 왔다 왔다. 미니건 왔다. 미니건과 포탑 제압용, 저 제압총. 제압총이 쓸만하다는데 써보자고요. 제압 장기 밀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여기는 안 되는 건가? 여기?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느비 사고. 오케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입구를 만들까? 여기다 입구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압은 곧 장기 밀매입니다. 됐고 전파람. 됐나? 그리고 광철벽으로 이 안에 적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돕자고요. 이게 바로 쥐를 잡는 법이지요. 입구는 크게, 나갈 구멍은 작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문을 달아주면 되지. 여기다가 문을 하나 달고. 아, 좀 더 크게 지을까? 사정거리가 얼마나지? 제압포탑이? 제압 되는데? 여기다 달거니까 제압포탑은 여기다가 여기다 달고 뭐 되겠네. 여기다 달면 되겠네. 보자. 건물 강철문 달고. 자 여기를 벙커처럼 깨줘야겠다. 자 파쇄벽을 이렇게 66 강철문까지. 그리고 여기는 미니건 포탑하고 미니건하고 미니건하고 그리고 이제 제압포탑 이 두 개만 지어놓을게요. 제압포탑. 이제 모래주머니 스케인가? 아직 여기가 건설이 덜 됐는데.
아직 여기가 건설이 덜 됐는데 몇 명이야? 하나야? 아이 하나면 쉽지. 하나면 크게 문제 될 건 아니야. 자 습격 한 명이네요. 아이 누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은 뭐야? 빠르게 갑시다. 준비. 샷건하고 야는 뭐야? 기관총이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싸울 수 없다고? 야는 뭐지? 야는 왜 싸울 수 없어? 일단 제압. 허, 뭐예요? 야는 왜 싸울 수 없다 하지? 이마 특성상으로 뭐 못 싸울 것 같은데? 미니건이랑 제압포탑 이윤 포탑인 포탑. 일단 제압포탑 제압총 하나 장착해서 여기다 달고 여기 이제 벙커처럼 짓고 강철이 이제 또 많지 않네요. 강철 100개나 필요한데? 원자재 생산 잘 왔다. 거래를 하자. 일단은 또 감자를 또 비싼 가격에 팔고 통나무 조금 비싼 가격에 음식 우리의 메인 메인 거래 물품 음식 음식을 이만큼 음식을 이만큼 통나무 아니 아니야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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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을 한 1000개 정도 사자. 1000개 정도 사고 멧돼지 가죽 팔고요. 그 다음에 석회 한 별 또 놔두고 이구아나 가죽 아까 얻은 거 팔고 인육 인육 팔고 플라스틸 900개 자 5000 있지. 이 정도 맞아. 자 강철을 한 1000개 정도 받았습니다. 강철 1000개 그 다음에는 보자 이 거래구역을 거래구역이 어디지? 거래 거래 아 좀 해나네. 하나 늘려야 되고 또 하나 늘려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 열한 칸 하나 둘 셋 넷 열한 칸마다 하나씩 열한 칸마다 하나씩 자 여기다 하나 지으면은 여기다 지어야 되나? 맞지 여기지 오케이 자 기타에서 여기다가 하나 짓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다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어놔 그대로 쑥 내려가서 여기다가 약이요? 약은 지금 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은 그냥 그 약초지 진짜 약이 아니에요. 약초라서 딱히 뭐 다른 거 쓸 땐 쓸 때 뭐 쓸 데가 없습니다. 됐고 마지막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다 달아야 되네. 한 칸 더 확장을 또 해야 돼. 뭐 이 정도까지 해놓고 다 무기 상인. 아 근데 그 왜 못 싸우는 거야? 그 왜 못 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자 베이스 짓고 뭐 해결하고 미니건 보자 미니건 빨리 짓자고. 약은 지금 약초 추출물이 있어요. 약초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필요 없습니다. 약초가 지금 180개나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벙커처럼 지을 거니까 자 미니건이 포탑입니다. 또 습격이네. 심심하면 습격이 오네. 이번엔 또 누구야? 와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엄청 몰려오네요. 아직까지 지금 배치가 덜 됐는데 아직까지 건설이 덜 됐는데 바로 덤빌라나? 아니네 대기하다 덤비네요. 내려보자. 그 안에 이걸 완성시킬 수 있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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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이 땅굴을 판다고? 뭐야? 이 안에 공간이 있어? 아니, 야들 이걸 뭐 알고 있었던 건가? 프루탄으로 그냥 막 나가네? 야, 야들 막 나가네. 예, 어서오세요. 한 놈은 땅굴을 파지 않나, 한 놈은 적을 뚫질 않나. 아주 막 나가는데. 안쪽 머리야, 제어본부의 대기. 지들끼리 뭐 다 때려 부수고 하는데. 유저는 아닙니다. 그냥 NPC 몹이에요. 저 터지면 안 되는데, 저 비싼 건데. 와, 솔탈 막 던져? 화염병이구나. 야, 진짜 막 던진다. 뭐야, 죽었어. 아군 총에 맞아 죽은 건 뭐야? 아군 총에 맞아서 아군 하나 죽었는데? 허허, 참. 진짜 못 쏜다, 와. 아군이 하나 죽었네요.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닌가? 안 죽었나? 살아있나? 아닌데? 죽었는데? 아, 죽었네. 하나 골로 갔네요. 참 웃기지도 않다. 건설 끝. 아, 이제 미니건 포탑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은 운반부터 하자. 일단 운반부터 하고 뭔가 하자고. 안타까운 우리 콜로니 유저 하나, 아 뭐냐, 콜로니 주민 하나 죽었네. 노예 하나 죽었네요. 야, 불불불불불불불불 불나면 안돼, 불나면 안돼, 불나면 안돼. 불이 나면 힘들어져. 불이 나면 어떡해? 불 나고 뭐 나고 난리 났다 진짜. 됐어. 뭐야, 죽었어. 야야야야야야야, 왜 자꾸 죽냐? 어허. 니가 좀 와야겠는데. 야, 불 때문에 죽냐? 야, 막장인데? 진짜 막장인데?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큰일 났는데. 벌써 두 명이나 죽었어. 10명 중에 불 끄다가 죽었어 그것도. 이건 쪽팔린 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 충전해놓고 꺼놔야겠다. 진짜 뜬금없이 여기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공간이 있더라고. 여기도 지금 수리가 필요하고 노예를 좀 더 사야겠어. 돈이 많기에 노예를 좀 사야겠습니다. 아군 총 맞아서 한 명 가고 또 한 명은 불 끄다가 가고.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와 진짜 웃기다. 이거는 아니다. 진짜 웃긴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 어이가 없는데? 애들한테 좀 잘해줍시다. 죽은 충격이 있었는데 7시까지 주침. 7시까지 주침을 좀 해놓고 애들도 충격을 좀 받았잖아. 요리할 것도 요리해놓고 슬슬 또 감자 농사 다시 지어야겠네요. 또 부족한데.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었거든요. 응? 어때? 불 끄다 가지? 어때? 불을 끄다 가지? 불을 끄다가. 웃긴데.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지금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뭔가 싶어요. 지금 이게 정말 뭔가 싶네요. 불법 쓰레기 두기라니. 그냥 쓰레기 모아놓는 곳이에요.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진짜 신명나게 한번 털렸다. 신명나게. 신명나게 한번 털려서 웃기네요. 그것도 많이 웃기네. 누가 연구해요? 연구장 하나 있긴 해요. 노예상 없나? 미니건 타워, 중기관총 타워, 포탑 장전 제압총.
운반을 하자고. 건설 치료받기 다 이제 두 번째로 옮기고, 일단은 청소하고 운반부터. 그리고 최강하고 벌초는 세 번째로. 아, 운반부터 합시다. 베이스 안으로 들어와야 될 물건이 너무 많아. 수리도. 수리는 먼저. 수리하고 건설을 먼저. 자, 대대적으로 한번 옮길게요. 안에 이제 재고 정리도 좀 하고. 지금은 전기제철을 연구하고 있어요. 전기제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기가 산탄총, 제법 많은데, 제법 좀 쓸만한 것도 많은데. 일단 건설하고 필요한 거 좀 옮기고. 야, 지금 엄청나게 옮겨야 되는구나. 동물 관람. 누가 또 관람이야? 멧돼지가 정신 이상에 걸렸습니다. 지들끼리 막 싸우네. 뭐야? 방금 멧돼지 봤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 엄청난데? 야, 엄청 센데 진짜. 뭐야 방금? 야, 시민 그냥 거기 있다가 몽별당했어 그냥. 멧돼지 진짜 센데. 와, 우리 주민은 아닌데. 그냥 죽여버리는구만. 베이스 청소 언제 다 할까요, 애들? 며칠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뭐 수레나 그런 거 없나? 이거 뭐 한 세네 개씩 담게. 전부 다 지금 좀 어이없이 죽고 있어요. 작물 농사 한번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 작물 농사를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겠어. 재배. 나무를 키웁시다. 이 밖에는 전부 다 나무를 키우고, 안쪽엔 전부 다 식재료. 한 군데 뭐 아무거나 키우든지. 이 안에는 다시 감자 키울게요. 딸기 키울까? 아, 벼를 키우자. 어이없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 진짜. 오! 이득! 근데 베이스에 있는 거 쓰레기 얼마 안 되네요. 자, 금방 다 치우겠네. 돈도 집어넣고 왕절도 집어넣고. 축전지 됐고. 축전기 잠가야겠다. 잠가놓고
비상시에만 이 축전기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제압포탑. 전부 다 여기 제압포탑을 다 설치해서 그냥 붙잡아가 죽이겠다. 붙잡아가 죽이면은 좀 뭐가 좀 되겠는데. 하나 둘 하고 여기는 해체. 그 다음에 어그로 좀 끌어줄까. 어그로는 여기서 좀 끌어주고 전력은 여기서 땡겨봅시다. 됐나? 야 빨리 일어나. 이거 다 치우고 우리 지금 할 일이 많아. 여우도 지금 전부 다 재배 구역으로 만들어야 되고 나무를 키우고. 할 일 엄청 많은데? 다 치웠나? 아직 한 2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다 치울 것 같네 보니까. 제압포탑을 한 3개 정도. 미니건이 빠를까? 제압포탑이 빠를까? 아, 여기다가 지금 놓으라고 시킨 거예요. 여기가 처리구역 맞아요? 여기다가 치운 거를, 치우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그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걸 많이 얹어놔야지 야들이 이동속도 안 느려. 이까지 들어오는데 미니건입니다. 쏘면 엄청 아파요. 한번 쏴볼까요? 위력시험? 해보지 뭐. 자, 위력시험 한번 해볼게요. 쏴버렷! 빠밤 빠밤. 이게 바로 미니건의 위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이게 바로 미니건의 화력이에요. 그냥 녹여버립니다. 상대편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좋은거지. 저거 한대로 있고 모델이 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안그리는데. 미니건 진짜 좋네. 사람들 전부 다 미니건 다 들고 있으면 무적이겠네. 제압포탑은 그냥 그물 던지는 거 아닌가? 야 연사력 끝내주는데. 제압포탑도 괜찮네요. 퉁퉁퉁퉁퉁 거린데. 멧돼지가 들어오면은 제압포탑도 한번 싸보자고요.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들은 모두 쳤나 마나 기분이 안 좋대. 대대적으로 큰 베이스를 짓고. 원자재, 오! 뭐 하나 맞았네요. 야, 니 일로 와봐. 거래 좀 하자. 일단 금을 다 팔아. 금을 다 팔고. 음식은 일단 좀 놔두고. 감자는 많네. 지금 우리가 거래할 만한 게 딱히 없어. 인육 빼고. 인육하고 이구아나 가족, 원숭이 가족, 용설란 없고요. 폭탄지 고기 없어. 플라스틸 안 팔 거야. 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플라스틸을 다 살 순 없어. 플라스틸 한 100개만 팔아볼까? 170개. 2,000원 줘야 돼. 야, 플라스틸은 진짜 최고의 광물이다.
다이아급을 자랑하는 최고의 광물입니다. 자, 일단 수리 다 했나? 일단은 수리 돼야 되나요? 사람 올 때 미니건이요? 그렇긴 하겠다. 사람 다 죽을 것 같은데. 미니건 쏘면 그냥 뭐 사람 다 죽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던데. 그러는데. 장난 아니네요. 포탑을 건물 안에 넣어놓을까? 벙커처럼 포탑을 막 둥게둥게 넣어놓을까? 여기 미니건 포탑을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 개만 놔두면은 그냥 이 성벽 근처에 가까이 오면 없어질 것 같은데. 최고의 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이제 관통벽으로 다 설치해놓으면은 그냥 여기는 요새인데 요새? 모래주문을 뭐니 설치할 필요가 없어. 수류탄보다 사정거리 길잖아. 사정거리 봐요, 미니건. 사정거리 엄청 길어요. 이거 한 4개면은 다 커버될 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의미가 없어. 다 가는 겁니다, 그냥. 아, 스턴 걸리네. 스턴이 걸리네, 스턴이. 제압되네요. 그러다 미니건 쏴보면 눕을 거고. 기절은 하지 않고 그냥 스턴만 걸리, 스턴만. 보세요. 이렇게 스턴만 걸려. 못 움직이기. 그러다가 이제 이걸 가려버리면 원샷 원킬 그냥 갑니다. 선스턴 후죽방. 미니건 돌아갈 때 소리 봐. 왕 그리는데.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다. 미니건입니다. 미니건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될 것 같다. 뭐 더 할 필요 없어. 여기다 하나,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 하나, 여기다 다음에 여기 끝에 하나. 미니건 3개면은 여기 뭐냐 성 다 커버되겠다. 미니건이 진짜 엄청나네. 저기 몇십 명이건 몇백 명이건 미니건만 해서 무서울 게 없겠는데. 너무 사기네 미니건이. 전력도 얼마 안 들고. 제압포탑을 해체하자. 그냥 미니건만 사갖고 미니건으로 그냥 성벽을만 둘러놓을게요. 둘러놔도 충분해. 이길 수가 없어 저기. 이기긴 백불 그냥 썰리겠구만. 사라지겠네. 사라지겠어요. 자, 이 친구가 원숭이가 감히 인간을 죽이려고 오고 있네요. 어떻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졌네요. 야, 미니건 봐라. 부앙 그리네 그냥.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방금?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부앙부앙 그리네 그냥. 야, 말도 안 된다. 뭔 미니건이 사기여? 말도 안 되잖아. 미니건 딱 세 개만 설치합시다. 여기, 여기, 다음에 여기. 세 개면은 전 라인 다 막겠다, 그냥. 일단은 여기 이제 필요 없고 이거 해체하고 다음에 미니건을 일로 옮기자고. 아니다, 그냥 이거 다 부숴놔도 이기겠다. 미니건 한 개면 뭐 다 맞겠는데. 뭐고 나발이고 그냥 미니건한테 덤비면 없어지겠는데. 여기 입구 대대적인 입구 하나 만들어 놓고요. 처리구역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굳이 처리구역이 그렇게 생각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됐고 다음에 여기다가 또 미니건 하나 짓자고 미니건 4개 갑시다 새로운 게임인가요? 뭐 그런 셈이지요 야 미니건 진짜 무섭네 맞으면 가네 그냥 숙소를 이제 좀 앞에 놔도 될 것 같은데 저장고 엄청 큰 저장고 일단 이거 전부 다 수리하고 이거 다 해부해서 미니건 던져놓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뚫릴 일이 없어 절대로 뚫리지 않아 야 미니건 진짜 못한다 장난 아니야 속도 봐요 뭔 놈의 속도가 부앙부앙부앙 그러네 그냥 속도 일단 속도로 압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이네 이 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이 제압포탑은 나중에 뜯어버려 제압포탑 외계인이요? 외계인 나옵니다 행선 생존 게임 맞아요 지금 뭐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행성기지 지으려고요 현재 행성기지 지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행성기지 지어놓고 떵떵거리면 잘 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다음 미니건 미니건 판매 오면은 여기다 미니건을 짓고 제압포탑 미니건 중기관총 대구경 위인 중기관총 미니건 일단 미니건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 야 커버되는 지역 봐 이것만 있어도 여기는 그냥 못 뚫는다 야 다음에 여기다 하나 지으면은 끝이야 못 뚫어 그냥 휴 갔다 왔습니다 생선 생존 게임? 행성 생존 게임 맞아요 근데 기술이 너무 발달해갖고 지금은 그냥 학살 게임이 또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또 학살 게임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막 행성을 막 무역을 해가 막 이제 뭐 그런 게임인데 지금은 그냥 미쳤습니다 미니건 한 대 맞으면은 그냥 골로 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하신 지 2일 됐네요 정확하게 이 맵을 막 이거 뭐 이 행성에 온 지 2일 됐어요 앞에 좀 하나가 다 망해갖고 이 행성에 온 지 2일 됐습니다 2일 됐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휴가 가기 전에 한번 했고 살짝 했고 휴가 갔다 와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해 습격 자 이제 습격이네요 적이 공격합니다 이제 보면 되겠네요 얼마나 유능한지 한번 봅시다 미니건을 미니건에 희생될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무장은 권총 강철단도 강철단도를 소지하고 있는 무법자들 무법자들입니다 병사들이라는 약탈자 집단의 병사들이 이제 그거예요 약탈자 밴딧 집단 이름 공격을 준비하고 있네요 웃기고 있네 들어와 들어와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개그죠 개그 그냥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권 굿모닝 끝 야 이거 스탠건이 좋네 스탠 딱 잡아주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자원 뺏으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그냥 사라졌는데 뭐야 자 수리하고 행성급 요새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행성급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소나무를 제작을 하고 저기는 지붕 없는 구역 지워